반주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쑤셔 쑤셔. 제제야 반갑습니다. 제설 로드입니다. 다들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? 추석 잘 보내셨나요?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이 남았는데 다들 뭐하고 지내셨나요? 저는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알바를 갔다 왔습니다. 알바도 좀 웃긴 게 떡집 알바가 있어서 한번 신기해서 가봤는데 떡집 알바를 가보니까 지금 월요일이거든요. 월요일날 이렇게 바람떡을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손을 주실 줄 알았는데 바람떡을 주셔가지고 한번 맛이 어떨지 얘기해보고 알바 후기 얘기해드릴게요. 한번 먹으러 가보실까요? 렛츠! 저는 떡을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게 그 찹쌀떡밖에 없거든요. 찹쌀떡 말고는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바람떡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수육은 좀 나중에 먹어보고. 제가 오늘 그 떡 알바를 가서 송편을 한 1000개 만들었나? 진짜 이 송편 방아 기계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넣고 그 떡을 넣고 만들고 이게 나오면 또 넣고 찌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세 번 돌리더라고요. 그 로테이션을 세 번 돌리고 이제 그거 끝나니까 이제 송편 기계에 가서 떡 넣어주시면 제가 또 이제 기름질해서 그거를 한 천 개 만들었습니다. 한 4시간 정도 일했는데 목요일에는 한 6시간? 5시간 일을 할 것 같아요. 시급 9,000원. 한번 이 바람떡 한번 먹어볼게요. 원래 예상하지 않은 컨텐츠인데 갑자기 생겨서 주셔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. 바람떡 뭐 이거 먹어볼게요. 안에 밤이 들어가 있나봐요. 밤 같은 게 좀 밤 맛이 나네요. 식감은 뭐 떡이 원래 좋으니까 목요일에 송편을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송편을 주셨으면 좋겠네요. 좀 밤 맛이 강하네요 이건. 쑥 있는 떡이 만들기 진짜 힘들더라고요. 이게 일반 떡에 비해 한 3배 힘들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찌어도 잘 안 되고 이 떡 들어가 있는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젓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. 이거 하는데 이 그 방아 같은 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.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눌렀는데 쑥 들어가 있는 거는 한 3배? 2배 정도 힘들더라고요. 근데 사람들은 저는 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떡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찹쌀떡이랑 감자떡 강원도에 파는 거 있잖아요. 감자떡이 제일 맛있게 먹었거든요 저는. 네, 쑥떡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 밤이 있네요. 개인적으로 쑥떡이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쑥떡을 더 먹고 싶네요. 떡이 이게 만들기 힘들다는 거 다들 알아줬으면 합니다. 네, 지금 떡집이 엄청 바쁘더라고요. 와, 제가 있는 동안도 주문 박스로 10개 정도 나가더라고요. 알바 끝나고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네요. 근데 그분들도 아마 설에는 뭔가 떡국 먹으니까 가래떡을 만들고 이제 추석에는 송편을 만드니까 이 떡이랑 설날 말고는 바쁠까요? 잘 모르겠네. 떡집은 잘 가본 적이 없으니까. 떡 4개 남긴 이유는 부모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. 이제 목요일에도 떡집 알바를 가서 떡을 만들고 온 후에 그 영상을 합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보여주세요. 알바 1차. 네, 뭐가 달라지지 않았나요? 네, 바로 머리를 잘랐습니다. 머리카락이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깔끔하게 자르고 왔습니다. 네, 어디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주려고 이렇게 머리를 잘랐습니다. 네, 1차에는 다행히도 이렇게 송편을 주셔가지고 송편 이게 제가 다 빚고 그런 거거든요. 이 흰색이랑 초록색 제가 만들었어요. 이 두 개는 제가 만들었어요. 그리고 만들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또 랩핑은 이제 사모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떡집 가서 받아왔습니다. 총 12개, 14개. 14개에 3,500원인가 4,000원인가 하더라고요. 물론 홍차로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알기론 이게 호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패스하고 무난한 이 여기 안에 깨가 있거든요. 제가 알바한 떡집은 깨랑 이제 무슨 하얀 팥을 이름 까먹었는데 그새 그걸 넣지만 이거는 깨를 받아왔습니다. 저는 팥은 안 먹어봤지만 뭔가 제 스타일 아닐 것 같아서 깨를 받아왔습니다. 깨를 다 먹어버렸네. 제가 만들어서 그런데 상당히 고소해요. 떡도 제가 다 쑤셔 했으니까 제가 만든 거랑 다름없죠. 찌기는 건 뭐 그냥 만두 찌듯이 찌더라고요. 제가 찌지는 않았어요. 그럼 밖에서 계속 떡 나온 것들 기름칠하고 랩핑 도와드리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들어왔습니다. 오늘 5시간 일했거든요.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일했는데 시급 9,000원에 또 이제 밥도 주시고 떡도 두 번 주셨으니까 되게 나름 보람찬 알바였지 않았나? 날 힘들게 했던 쑥 한번 먹어볼게요. 알바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. 깨가 이 정도 있습니다. 깨
제가 반 이상 먹어서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아마 떡 하나에 20몇 g 정도 되더라고요. 되게 상당히 맛있네. 근데 이번 추석에 저희 집이 어디 안 갈 것 같아서 뭐 추석 음식이 있진 않을 것 같고 저만의 추석 음식은 이 떡일 것 같네요. 이 호박떡인가? 호박으로 만들어서 호박 맛이 날까요? 초록색의 쓴맛이 나긴 하는데 이게 호박 맛이 날진 모르겠어요. 별로 없어요, 이게. 별로 안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흰떡을 많이 먹더라고요. 많이 사가기도 하고 이걸로 3kg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반 이상 먹었는데 깨는 이 정도 있습니다. 추석에 이렇게 알바하고 떡집에서 알바 해본 적 있어요 다들? 저는 처음이거든요. 아마 흔하진 않을 거예요. 떡집에서 알바를 구하는 것 진짜. 한번 호박떡도 먹어볼게요. 점심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뭔가 맛있네요. 뭔가 호박떡에 호박 자체가 달콤한 맛이 강해서 그런지 좀 더 달달한 것 같아요. 깨 맛도 물론 있겠지만 더 달달한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흥미였나? 네, 기억이 안 나. 이건 제 스타일은 아닌데 깨가 맛있어서 뭐 별 말이 없네요. 가족은 한 7개 주고 제가 나머지 먹고 나가 봐야겠어요. 그래도 오늘 떡집 알바는 좀 쉬워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떡 마르고 나온 떡 이제 참기름을 기름질하고 탭핑하고 돈 계산하고 근데 떡 만드는데 진짜 고생하더라고요. 떡집 알바하면서 처음으로 떡이라는 거에 좀 뭔가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. 떡집 알바하다 보니까 떡이 이게 하나 떡 만드는데도 이걸 반죽을 만들고 그 반죽으로 이제 또 방아 기계에 넣고 그걸 세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계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찌고 찐 다음에 참기름으로 칠하고 또 랩핑 하고 이게 진짜 떡이라는 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떡을 사 먹은 적이 없기도 하고 저희 나이 또래에는 뭔가 떡을 잘 먹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엄청 힘든 작업들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물론 배고프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한가하기도 하니까 가족들 줄게요.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떡집 알바 가서 썼으면 오히려 손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되게 좋은데? 네, 오늘 이렇게 떡집 알바를 갔다 와서 다 끝내고 왔는데 총 2일을 갔거든요. 2일을 가서 월요일에는 떡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목요일에는 뭔가 떡을 참기름을 또 바르면서 더 윤기 있게 하고 더 맛있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떡이라는 게 저한테 관심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. 솔직하게 아닌데 뭔가 이 떡집 알바를 하면서 되게 새롭게 느껴졌고 이 떡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과 오랜 정성이 들어가는구나. 저의 이 팔 힘과 또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고 빵보다 솔직히 떡보다 빵을 좋아하잖아요. 저희 또래 친구들은. 근데 뭔가 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쌀로 만든 거잖아요. 빵보다는 더 뭔가 칼로리는 높을지언정 뭔가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고 한가위여서 맨날 만들어 먹던 송편을 제가 직접 떡집에 가서 알바를 해보니까 아 이게 힘든 거구나. 만들어 먹을 때도 물론 힘든 건 알았지만 이 떡집에서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든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. 한가위라고 해서 뭐 떡집 알바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평소에도 이제 떡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저처럼 뭐 떡집 단기 알바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이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다음 영상이 추석 말고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네,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들어가주세요. 제발.